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요 백일리 살아요. 백일리에요. 예. 아, 저기 산내면 사시잖아요, 저기 백일리. 예, 산내는 백일리나. 우리 종군 같이 일하신 지 얼마 됐지요, 누나? 한 10년 됐는가요? 10년 넘었잖아요.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누나가 알바로 고사리 끊으러 가시지 않아요? 예, 예. 고사리 끊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재밌어요. 힘들어요, 고사리 끊을 때? 한겨울이 많이 힘 안 들어요. 그럼 허리가 좀 아프기도 해요? 허리 조금 아프지,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금방 시간이 금방 가죠, 끊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삶을 봤어요? 예. 아, 삶는 것도 뭐 힘들지 않지요, 예. 이자분이. 너무 좋아요. 이자분이 하기에 충분하지요. 충분하지요. 여자 혼자 하기는. 이자 혼자 하기 좋지요, 고사리 배가. 네, 하기 좋아요. 어, 하여튼 끊는 재미도, 끊는 것도. 재미도 아주 재밌어요. 힘들지도 않고. 그렇죠. 하여튼, 하여튼 오랫동안 네. 그때 태중이 형이 끊었나? 태중이 하고 나하고 둘이 끊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몇 편 끊었지 그때? 천 편 둘이서 천 편 끊었다고? 네. 대단하네. 그럼 네.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예. 오후에 끊고 새벽 몇 시에? 두 번. 몇 시에? 5시나 제가 나가서 5시 나가서 오전 끊고 오후에 끊어가 천 편 끊었다고 둘이서? 네. 둘이서. 오, 대단하시네요. 네, 둘이서 끊어. 그러니까 두 명에서 후보 두 명의 천평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재밌어요. 그러면 수익이 한 1,500만 원 이상 나겠네. 그 정도 안 나겠습니까? 네. 잘 팔면 2,000만 원 날 수도 네, 있고. 고사리 재배가 최고예요, 최고. 뭐니 뭐니 해도. 예, 네, 감사합니다. 네.